2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IT 업계의 이슈 중 하나는 넷북이라고 부르는 미니 노트북이었습니다. 미니 노트북은 와이브로 등 각종 결합 상품이 쏟아져 나오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10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의 미니 노트북 N210입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아쉬운 점부터 말하면 바로 해상도입니다. 최대 1024600 해상도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 웹서핑, 문서 작성 등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말한 해상도입니다. 게다가 이 해상도에서는 할 수 없는 온라인 게임도 있어서 아쉬움을 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N210이 아쉬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N210에 들어가는 66Wh 6셀 배터리의 지속 사용 시간을 12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저도 배터리 지속 사용 시간을 재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N210을 실제로 재어보니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1.33kg이었습니다. 들고 다닐 걸 생각해서 어댑터까지 더해보니 1.61kg이네요. 이 정도면 들고 다니기 아주 좋은 무게입니다. 눈부심이 적은 10.1인치 LED 백라이트 LCD 화면은 빛에 따라 화면에 눈부심이 많았던 노트북을 주로 다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눈이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외관을 더 살펴보면 N210은 최근 유행을 충실히 따라 블록 키보드를 썼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블록 키보드를 패블 키보드 또는 아일랜드 키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키보드는 키 하나하나가 키판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키 사이로 먼지가 덜 들어가고 키를 잘못 누르는 경우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풍구는 왼쪽에 있고 노트북의 좌우에는 한 개의 D서브 출력 단자와 세 개의 USB 단자가 있습니다. SD, SDHC, MMC 메모리 카드를 읽고 쓸 수 있는 멀티 리더기와 130만 화소의 웹캠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네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멀티터치 키패드는 두 개의 접점을 인식해 상하 스크롤을 하거나 창을 느리거나 줄일 때 그림을 자유자재로 돌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160GB나 250G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1GB의 DDR2 메모리와 66Wh 용량의 6셀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CPU는 N210이 미니 노트북인 만큼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N450 프로세서가 들어있습니다. N450 프로세서는 이전의 아톰 프로세서와는 다르게 GPU라고 부르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과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합되어 있어 이전의 아톰 프로세서보다 10에서 15% 정도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N210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피시 성능을 숫자로 확인하는 3D마크 06이나 PC마크 05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손목이 닿는 팜레스트와 통풍구의 아이들 시, 풀로드 시 온도와 소음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2년 전에 시작된 미니 노트북의 인기는 여전히 높습니다. 삼성전자 N210도 긴 배터리 지속시간과 개선된 성능, 50만원대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삼성전자에서 개성 있는 미니 노트북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올댓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